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웰컴 투 Throwback Thursday. 오늘은요, 모든 사람이 신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면하는 전국 운동의 날이라고 합니다. 별날도 다 있죠. 운동은 우리에게 더 많은 에너지도 주고 기분도 좋게 하고 또 나름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건강을 향상시켜 준다고 하는데 규칙적인 운동, 또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신체적인 능력에 상관없이 운동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만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정기적인 운동을 하도록 도전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1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야 구구절절 바른말만 하는 그 엘리후의 말은 정말 교훈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는 엘리후의 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1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뭔가 이 엘리후의 이 바른 말을 하는 그의 태도나 자세가 이렇게 소위 between lines라고 그러죠. 행간에 읽혀집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판단 혹은 재판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로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논쟁에 붙기도 합니다. 그런데 논쟁에 이기고 사람을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이것이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논쟁을 할 때 우리가 질 이유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에 이기고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논쟁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느껴주고 함께 울어주고 저들의 형편이 어떠했길래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이 공감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니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지인들이 주위에 있을 터인데 한번 알아보자. 내가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좀 들어봐. 한수 배워. 이런 어떤 기세 등등한 자세가 아니라 저들의 아픔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또 공감하려고 하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아유 나 같아도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힘들었겠다, 이런 따뜻한 공감하는 말 한마디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판단하기 전에 형제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욥은 이렇게 스스로를 방어를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나 욥을 이해합니다. 정당하게 했는데도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허물이 없으나 그러나 오히려 화살로 쏘고 있는, 이런 정죄의 화살이 꽂혀 있는 그런 아픈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해보면서 야, 욥의 마음이 정말로 이해가 됩니다. 정말 이와 같이 아픈 것을 함께 느끼고 같은 입장에 있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같이 공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목사님들을 만나서 같이 목회의 씨름을 나누고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저렇게 잘했습니다 라는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나도 이러한 아픔이 있고 저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목회의 씨름이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때 공감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즉시로 갑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부디 우리 상처 있고 넘어져 있는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앉아가서 뭐 딸로 말해줄 필요는 없고요,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들었다 하면서 등 두들겨주고 나도 버티는데 우리 같이 버티자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싶습니다. 시는 오늘 10절부터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행위대로 그리고 갚으시는 하나님, 행위에 따라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계시죠. 정말 18세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 부흥을 주도했던 목사님이시죠. 그 부흥을 주도했던, 그 기폭제가 되었던 설교가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지옥불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 구덩텅이로 빠져야 할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가 아직 지옥 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아직도 그 불의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보호받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참 우리의 연약함이 그때 느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결하고 순결하다고 한들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는 이런 욕심과 욕망과 또 우리의 머릿속에 흘러가는 수많은 죄의 꾀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죄인들인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상처받은 어려운 우리 형제자매들을
찾아 위로하고 공감하면서 같이 앉아주면서 울어줄 수 있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정죄보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판단보다 아픈 사람들에게 그 원인을 내가 이야기해 줄 테니 들어보라고 하는 그런 고자세의 자세보다 함께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여유와 함께 동감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